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제3회 상하농원 자연을 담은 사진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놀고 있는 상하농원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상하농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체험 현장입니다. 전북 고창에 위치한 농어촌 체험형 테마공원인 상하농원입니다. 할로윈 파티도 벌어지고 있고 양무리대가 가득한 더 드넓은 초원입니다. 호박 유령의 저주라는 글을 보고 계시지요. 영웅이 나타나서 상한 마을을 구해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탐스러운 호박밭에 해골 모양의 뼈들이 보이고 계십니다. 아들이 할로윈 사건을 보면서 열심히 꽃들을 보고 있습니다. 콘테스트 열립니다. 호박 유령의 커스텀도 열립니다. 할로윈 콘테스트도 열리고 커스텀 콘테스트도 열렸습니다. 드넓은 초원에 호박들이 잘 열리고 있습니다. 염소가 보이시지요?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는 염소입니다. 젖소가 보이시지요? 건강한 풀을 먹고 자라는 젖소입니다. 사육사 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젖소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 강도 보입니다. 귀여운 아가들이 젖소를 보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양모리대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모습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들이 수제 소세지를 만드는 체험을 했습니다. 양곱창에 돼지고기를 넣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상점도 보고 계십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실습을 할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돼지고기를 잘 치대고 있습니다. 어른과 같이 치대야 탱탱한 식감의 속 재료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양 곱창으로 소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험입니다. 잘 만들어진 소세지가 보고 계시지요. 강사분께서 소세지를 갖고 매듭을 짓고 계십니다. 잘 구워진 소세지는 정말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였습니다. 상하농원에서 생산한 돼지고기 샤브샤브를 먹었습니다. 맛있는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즐거운 콧노래를 했습니다. 호박 덩쿨을 지나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당이 참 전통적으로 고즈넉했습니다. 풍성한 야채와 신선한 고기가 보이시지요. 맛있는 샤브샤브입니다. 야채를 넣고 고기를 넣고 있습니다. 선홍빛의 고기가 보이시지요.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반찬은 무제한으로 가져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 먹고 죽을 끓여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